자, 오늘의 게스트는 머리가 아주 기시고 몇 년 기르셨죠? 머리를 6개월 동안 기르시고 모질은 조금 가느다라신데 모량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 좀 볼게요. 네네. 뭐 두피가 딱딱할 것 같아. 딱하시면. 나는 곧죽어도 이거는 싫다 혹시 있습니까? 너무 짧은 머리만 아니면 돼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짧은 머리 기준을 몰라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머리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쭤봐야 돼요. 앞머리 기준으로. 앞머리는 눈썹 살짝 이렇게 걸치기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마 좀 가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마에 대한 노출은 하나도 없는 게 좋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블럭 형태를 좋아하시고 앞머리 길이는 눈썹 위가 올라가지 않으며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이 있게 길게 도와드릴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죠. 그리고 뒷머리 라인을 방금 자른 머리에 맞춰서 길이감만 조절해 줍니다. 자, 요렇게 자르면은 귀에 반을 가리면서 구레나룻 모양을 남겨둘 수가 있죠. 이거 안 잘랐네요. 그리고 곱슬기 끝쪽만 제거해 주고 이에 맞춰 아이드 가이드, 안에 있는 가이드를 덮는 머리에 내려서 살짝 질감 처리까지 마무리했어요. 일단 머리 길이감은 지금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뒷머리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돌아보시고 일단 첫 모양이 이 정도 길이고요. 머리 마지막으로 내려주고요. 가장 마지막 단 모양 보겠습니다. 좀 높게 들어서 층을 90도로 해버릴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앞머리입니다. 아, 잘 보셨나요? 모양 자체를 귀를 팠고
전체적으로 머리 모양을 일자로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머리 손질을 해서 모양을 바꿔 보겠습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어요. 그 정도만 하시고 네. 누르시는 건 스프레이로 하세요. 아 스프레이로? 네 그게 훨씬 나아요. 가볍고요. 스프레이를 좀 많이 뿌려야 되나요? 저 성격에는 저는 네. 스프레이를 아침에 하고서 안 뿌리는 거 원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네네. 여기 누르시면 얼굴 되게 길게 나와서 여기까지만 잘 길어 보입니다. 아, 네네. 자, 최종 디자인 공개하겠습니다. 약간 좀 지저분한 머리 스타일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 옛날부터 그 뒷머리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색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 손하시면 돼요. 네, 이게 그냥 습관 들이시면 되실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머리를 끝냈는데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 뒷머리를 앞쪽보다는 길이감을 가져가서 울프 아니 울프 스타일로 세미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더 짧아질 경우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감을 이제 귀 중간에 얹게 모양을 만들었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 평범하게 일자로 내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선을 분산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윗머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떨어지되 인컬이 아니라 아웃컬과 인컬을 섞어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왈로 스타일로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머리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짧은 군인 머리도 있고 바버 스타일도 있고 오늘 같은 그런 콤비네이션 스타일도 있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